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언제나처럼 이제 하나금융투자 김경환 연구위원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위원님 뭐 저도 뭐 개인 방송에서 얘기를 하긴 했는데 뭐 우리나라 지금 요소수 대라, 마그네슘 대라도 난리고요. 또 옆나라 중국은 지금 6중 전에 역사 결이 사실 좀 어려운 의미인 것 같은데 지용한다고 또 좀 시끄럽고 우선 그러면 가장 좀 큰 뉴스라고 보이는 6중전의 얘기부터 좀 해주시죠. 네네네. 앞에서도 뭐 저기 얘기 좀 하셨지만 그 6중전에는 그냥 당 행사예요. 당 행사고 예예. 보통 한 당의 기수가 이제 19기 이번 지도부는 5년을 하게 되는데 네네. 매년 최소 한 번 정도의 소집이 있습니다. 매년 하는. 네, 근데 이제 당원급이 예. 어느 정도 급이냐면. 중앙위원들이 서열 랭킹 한 250위권 그리고 이제 거의 성장급이거나 아니면 성장 밑에 뭐 최소한 뭐 차관 이상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후보위원들 250명 해서 대략 한 500명 가까이 서열 랭킹 안에 드는 사람들을 소집을 하죠. 총 7번 정도 소집을 하게 되는데 이제 현재가 임기 이제 시진핑 임기 9년 차고 이번 기수에 4년 차고 내년 11월 달이 이제 20기 지도부 새로 등장을 해서 3년임 할 것처럼 지금 분위기가 가고 있으니까 사실상 마지막 소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그래서 여기서 대단히 뭔가 오픈되게 지금 진행도 안 되고 있고 전혀 언론 보도도 없습니다. 사실상 지금 ING 중인데 현재 진행형이 이제 별로 없는 거죠? 진행을 하고 있지만 그냥 예. 목요일날 딱 끝나면 띡 그냥 공보 형태로 심의된 내용들 본인들 어떤 얘기 했는지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당대회가 총 아까 7번 열린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집권 1년 차 때 이제 한 두 번 정도 소집을 하고 그거는 큰 의미는 없는 거고 이제 3중전회라고 해서 2년 차 때 가을에 하는 이 회의는 그 5년 기수의 경제 방향을 좀 잡습니다. 그러니까 매 회의마다 7번 회의마다 컨셉들이 있는데 3년 3중전회가 이제 경제. 네. 그래서 그때는 수혜주들이 좀 주가가 많이 움직이고요. 그리고 4중전회도 그냥 당 인사 관련된 거고 5중전회가 이제 작년 가을에 했던 건데 그거는 14차 5개년 계획 같은 5개년 계획을 발표하니까 주가가 네. 그전에 많이 움직입니다. 작년에도 뭐 신재생도 움직였고 그런 이슈가 있고요. 이번의 경우는 특별한 아젠다나 어떤 컨셉은 매년 없는데 이번의 경우는 본인이 이제 3년임을 하려면 명분이라는 게 사실 필요하잖아요. 네, 대의명분. 네, 대의명분이 예, 예.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모택동 그리고 등소평 이후에 이제 한 세 번째 급에 반열에 올리려면 본인의 사상을 이제 일부 올리게 되고 관련해서 이제 결의 같은 걸 하게 되는데 아마 정치적인 해석들이라서 특별히 시장에서 해석하실 건 없고 다만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거는 본인이 이제 명분이라는 부분 외에 이제 그 장기 집권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이미 네. 이미 지금 모든 어떤 당 내에서의 조직들을 섭렵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중국의 영도 소조라고 그래갖고 외교나 뭐 각각 분야별로 그 조장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게 이제 조장이 있는데 서열 랭킹 뭐 100위 안에 다 들어가는 분들인데 그 모든 조장을 웬만한 중요한 것들은 사실 이미 다 하고 있죠. 네. 리커창 총리는 진짜 그냥 경제 분야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상 큰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인민들에게 보여주는 게 뭐가 필요하니까 예,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주식시장 관점에서는 어떤 시사점이 있는 거냐. 일단 명분을 얻기 위해서 올해 좀 산업도 좀 괴롭히고 전방위적으로 좀 입법도 많았고요. 아시는 반독점법, 네. 데이터 안전법, 뭐 교육 규제, 공동부유 관련된 목표 관련해서 좀 굉장히 규제 많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것들이 좀 맺어지어진다는 부분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명분도 이제 어느 정도 올릴 거고 본인이 3년임 하는 데 있어서 세팅에 거의 한 8할 9할 정도까지 끝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제 관련해서 조금 그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조금 안도를 하거나 혹은 새로운 세팅들이 안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내년 연간 전망에서 중국은 조금 규제는 좀 휴직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 이벤트가 좀 끝나면 당장 이제 올해 했던 바짝 올렸던 것들은 끝나는 의미로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목요일 날 네. 대단한 게 나오진 않고요. 다만 공동부유 얘기를 자꾸 했잖아요. 네. 그래서 뭐 게임도 괴롭히고 교육도 괴롭히고 뭐 지금 뭐 전방위 규제를 해서 저희도 영향이 있었는데 이번에 꼭 주목하셔야 되는 건 앞서도 잠깐 얘기하신 것 같은데 중국의 소비세라든지 세금 관련된 그 내용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자리에서 결정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방향을 잡으면 연말이나 내년 3월에 있는 국회 성격인 전인대란 회의 전에
입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이슈는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관련해서는 조금 호재 쪽에 가깝다고 봐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일단 큰 일을 좀 치르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좀 저희는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혹시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후계자를 지금 지정하지 않은 상태니까 예. 간혹가다 6중전회에서 얼마 안 남긴 상황이지만 1년 정도 남은 임기하에서 당 인사 조직 변동이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번에 누가 처분되거나 혹은 누가 승진하거나 중요 부처의 어떤 직들이 당 내 조직이 일부 변화가 있으면 저희가 조금 해석해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뭐 그거 외에는 실질적으로 당내 정치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해석들은 시장에서 많이 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후계자가 등장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뭐 원래는 격대 지정이라고 해서 5년 전에 정해놓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시진핑이 2012년 10월부터 시작을 했지만 사실상 2007년 당대회 때 이미 확정이 나서 그런 수순으로 가겠구나. 그리고 나이가 어차피 68세부터는 새로 시작할 수 있지만 뭐 70몇 세부터 안 되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불문율을 깨고 지금 하겠다는 거니까 후계자는 또 지정이 안 돼 있고요. 근데 만약에 뭐 본인 입장에서는 일단 5년 더 할 수는 있는데 초장기 집권을 할 거냐 안 하냐는 일단 지정을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번 3년이면 내가 하지만 네, 난 여기까지 하고 4년이면 기다리는 네, 뭐 후계자를 그럴 수도 있고 근데 뭐 제가 보기에는 더 할 예. 가능성은 있는데 예. 일단은 후계자 비슷하게 공청단이나 기타 개파 쪽에서 어느 정도 조금 물망이 오는 사람도 있으니까 지금으로 치면 정치국 위원이라고 해서 서열 랭킹 25위에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서 일부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후계자가 딱 지정될 거라는 의견들은 거의 없고요. 거의 없죠. 혹시 예. 당 조직의 인사 변동이 있으면 준비 작업은 하는 척을 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죠. 그 최근에 이제 공동부유 얘기가 중국 정부에서 워낙 많이 얘기를 하면서 아 중국 정부가 좀 뭐 옛날에 백묘 흥묘 뭐 고양이가 쥐만 잘 잡으면 네, 되지. 네. 그럼 먼저 뭐 선불원에서 먼저 부자 되면 되지. 뭐 그럴 네. 필요가 있었느냐 이거에서 방향을 좀 틀어서 이제는 성장을 조금 죽이더라도 분배를 좀 늘리겠다 뭐 이런 발표가 나올 가능성은 좀 낮은가요? 좀 뭔가 뭐 그 방향으로 예. 이미 7월에 창당 100주년 때 선언을 했으니까 큰 틀에서 저희가 2049년까지 얘네 되게 길게 보잖아요. 49년이요? 네, 야당도 예. 없고 본인도 입장에서 세팅한 대로 이제 길게 가는 건데 너무 급하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선불원에서 공불원으로 넘어갔고 지금 한 30년 유지했던 선불원을 이제 달성했다고 평가하고 있으니 소득만불 이후에 양극화가 모든 아시아 국가들의 어려움이었고 네. 그거를 본인이 한다는 명분 하에서 이제 세팅 작업은 들어가겠죠. 근데 그게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저희가 밀도를 어떻게 가져갈지는 사실 알 수가 없어서 항상 중국 투자하실 때 그래서 불안해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추천을 드리는 게 종목의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냥 중국 정부 정책하고는 싸울 필요가 없고 기본적으로 B2C 쪽이나 조금 계속 그 어떤 가계 고정 지출에 걸린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가격을 우선시하시지 말고 정책 방향성을 우선시해서 지금 뭐 CATL이나 이런 애들 시가총액 2등까지 지금 갔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외국인들도 중국에서 계속 제조업을 사고 있고요. 테크를 사고 신재생을 사는 것들을 보시면서 국내도 좀 체크를 하고 정책의 방향성 위주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아마 선언적으로 공동부유 때 뭐 어떤 천지개벽하게 저희가 분배 정책이 세금 외적으로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세금이 좀 시작이 예. 아닐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의 명분을 이제 그쪽으로 잡고 하나하나 세팅을 해나가는 네, 과정으로 좀 길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이번에 이 위원님 중국 광군제 블랙 프라이데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네, 네. 또 이 또 기대감이 또 무럭무럭 나고 있는데, 네, 네. 여기도 어떻게 좀 봐야 되나요? 사실 저는 뭐 제가 플랫폼이나 이쪽 그 전자상거래 쪽 전문은 아닌데, 네.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광군제 관련해서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은 관련 기업들이나 관련된 국내 업체들의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속단할 수는 없지만 중국의 지금 소비 경기가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실제로 광군제가 되면은 플랫폼 업체들 주가가 좀 움직여야 되는데 사실 기대가 높지 않은 이유가 이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각각의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의 경우는 중국이 현재 성장률이 한 5에서 5.5% 성장 중인데 소비 쪽의 지출 성장이 한 2, 3%밖에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네, 이건 뭐 종종의 원인이 많습니다. 뭐 규제 요인도 있고 고용의 질이 나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 보이는데 온라인 쪽에는 구매력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매출은 나오겠지만 실제로 고가 제품군이나 이런 것들이 잘 팔린다는 큰 기대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프라인의 경우는
얘네가 제로 확진자를 계속 고집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그 통계를 믿던 안 믿으시던 저는 요새 그 통계의 수치보다는 어느 지역에서 몇 개가 나오느냐가 중요한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한 명만 나와도 도시 전체를 폐쇄를 하다 보니까 현재 40개 도시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프라인 쪽에 이런 서비스업, 리오프닝 관련된 것들도 힘을 못 쓰고 있고 이건 아마 내년 2월 달까지 그 동계올림픽 전까지는 좀 고집을 부릴 것 같아요. 제로 확진자 컨셉으로. 네. 그렇게 되면 내수 자체가 조금 위축된 게 아닌가 싶고요. 관군제는 결국 11월 전반적인 매출이 확인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예년 작년보다는 현재 소비 심리, 전체적인 소비 지출 이런 것들이 제가 보는 통계는 다운돼 있다. 다운돼 있다. 네, 그래서 너무 큰 기대하기가 좀 어렵고 아시는 대로 고어차오라고 그래서 이제 소위 국뽕 지네들 브랜드들에 대한 선호도가 또 높다 보니 네. 저희 쪽의 제품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주가 관점에서는 기대감이 높지 않은 것 같고 중국의 플랫폼 기업들도 현재는 기대감이 아직은 높지 않아 보인다는 얘기를 좀 부정적인 얘기를 좀 드립니다. 아, 예. 중국 뭐 전 뉴스로만 봤는데 뭐 중국 젊은이들이 우리 과거처럼 저기도 뭐 신토불이 국뽕이라 그러죠. 네. 자기네들 뭐 그거를 더 막 선호하려고 하는 그런 네. 이제 너무 뭐 강하다고 뭐 그렇게만 들었는데. 근데 뭐 중국 아시겠지만 저희가 다 코끼리 다리 만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다 그런 애들도 있고 애국주의도 있을 것이고 아닌 경우도 있을 거고 물건 좋은 거 외국 것만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뭐 겉으로만 그래도 또 뭐 속으로는 또 다를 수 있겠죠. 수치적으로는 확실히 말씀하신 그런 브랜드들의 매출 신장 좋은 기업들이 꽤 확인이 되고 워낙 올해 중국 소비주가 주가가 안 좋았었는데 이제 그런 관심사는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아서 기왕 중국에서 뭐 소비주를 저희가 본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로컬 브랜드 쪽에서 국뽕이 많이 들어간 그런 브랜드 위주 의류, 화장품 뭐 그런 서비스 업체들 이런 애들 위주로 보시는 게 맞긴 하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뭐 가장 좀 큰 뉴스기도 한데요. 우리 대한민국 흔들고 있는 요소수. 저도 네, 이번에 네. 요소수가 뭔지 네. 디젤 차를 몰지 않다 보니까 몰랐는데 네. 알게 됐는데 요소수 대란 또 뭐 마그네슘 대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 네. 역시 다 중국에 뭐 관련된 얘기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거 왜 이런 일이 펼쳐지고 이게 좀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리려면은 그때 슈카님 만나서도 뭐 중국이 뭐 송전 제한도 걸고 전력 대란 얘기도 간혹 올 때마다 얘긴 드린 것 같은데 이게 빌드업을 너무 많이 해야 되는 얘기니까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예. 이런 일들이 사실은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오늘 주제는 네. 올해 이제 제가 텔레그램도 운영하고 저희 자료 이번 위클리도 관련해서 썼는데 그러니까 중국이 세 가지 나쁜 것을 없애려고 하고 있다가 내년 연간 전망이었고 이제 나쁜 대출 소위 말해 대출이라 하면 부동산이나 지방정부 부채를 키우는 나쁜 대출을 줄이려고 한다. 나쁜 대출을 일으키면 성장률은 올릴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 정부가 추구하는 거는 리스크 관리 우선인 것 같긴 합니다. 한 방에 자빠지는 이슈를 막자는 거니까 나쁜 대출을 줄이고 있다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나쁜 에너지 사용이죠. 아신 석탄입니다. 네네. 중국이 지금 뭐 사실 요소수 별거 없거든요. 암모니아에다 물 타고 이게 사실 어떤 우리가 생산 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에 분업화되면서 중국이 그 역할을 했던 거고 저희가 그냥 그런 걸 가져다 쓴 건데 사실은 그런 것들을 이제 와서 한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중국이 올해 종종의 원인으로 석탄 가격이 폭등했잖아요. 그리고 비료도 어려워지고 그럼 비료를 우선으로 생각을 하면 철강이 그랬듯 내부 가격의 상승은 수출 제한으로 이어지는 네. 것들이 자꾸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올해 중국의 그 전력 내란 사태나 석탄 가격 폭등은 결국 석탄 업체들을 저는 괴롭힌 거의 원인이 메이저 원인이라고 생각을 항상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중국이 이번 위기를 좀 넘기면서 연료탄 가격 잡고는 있는데 내년이 되면 또 석탄 생산에 대해서 제한을 걸 가능성이 있고 석탄에서 파생될 수 있는 화학 제품이나 정유 또 국내 이제 이런 것들이 관련해서 이제 섞어서 쓰는 것들 혹은 또 석탄이 아니더라도 현재 에너지 소비를 통제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알루미늄 또 마그네슘 같은 최근에 이제 차량용 알루미늄에 들어가는 합금 형태의 이제 그런 것들도 쇼티지 현상이 난리가 나는 이유가 결국에 중국이 나쁜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부분 그리고 연결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나쁜 생산도 포기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환경 망치고 이렇게 해서 저가로 해가지고 뒤집어 엎고 했던 것들 이제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한다기보다 문제가 생기면 그때그때 완급 조절은 하지만 큰 이제 상위 개념의 정책이 안 믿으시는 분도 있지만 여전히 탄소 중립 쪽이나 에너지 구조 전환이나
석탄 낮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석탄이 걸렸을 때 저희가 국내에서 혹시 반사 수혜를 보거나 혹은 지금처럼 쇼티지가 났을 때 영향을 받는 것들을 저는 반드시 계속 팔로우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왜 중국이 연료탄이 올라가는지를 저도 업데이트 계속 드리고 있고 예측이 쉽진 않으나 최소한 사후적으로라도 얘네 이래서 연료탄 오른 거고 앞으로 혹시 이런 걸 끊게 되면 어떤 식의 영향이 있을지를 공급 쪽에서 좀 많이 보셔야 된다는 게 저희 최근 자료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요소는 아마 분명히 중국이 연료탄 가격이 지금 반토막이 났거든요. 네. 예, 가격 보시면 중국 석탄 가격이 그 9월, 10월에 그 난리가 나서 100%가 폭등했다가 지금 60% 빠졌습니다. 네. 3주 만에. 근데 저는 이제 중국 정부가 그런 영향력이 있다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중국 애들이 지금 연료탄 가격은 잡아놨지만 내년에도 똑같이 또 전력 성수기가 와서 전기 사용을 줄여야 된다. 이래버리면 또다시 뭐 히토류, 폴리실리콘, 알루미늄, 철강, 화학, 석탄화학 등등을 줄일 수 있고요. 혹은 줄였는데 가격이 폭등하면 당연히 이제 그 물건이 점점 줄어들고 수출하려고 할 거잖아요. 또 수출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연료탄 사태는 죄송합니다. 그 요소수는 연료탄 가격이 반토막이 이미 났기 때문에 조만간 비료 가격이 좀 안정되는 신호가 들어오면 수출 검역 강화를 통해서 지금 수출 안 하는 거거든요. 네. 아마 이거는 연말 안에 좀 풀리지 않을까 저는 이제 애널 관점에서 예측은 하고 이게 또 지나가서 저희가 또 요소가 풍족해져도 내년이 되면 또 어떤 품목에서 어떤 식의 생산 제한이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조달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국내 투자자들도 많이 좀 이번에 이런 철강 이슈 외에도 좀 느끼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중국은 그 전략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 꼭 보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내년에 저희도 그걸 계속 체크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몇 년 전에 중국이 쓰레기 수출, 쓰레기 수입을 네네네. 한번 막으면서 네. 뭐 전 세계가 쓰레기 대란이 나고 뭐 우리나라도 뭐 고철값이 뭐 어떻게 된다 막 난리 났었는데 네네. 그거와 비슷하게 중국이 과거의 어떤 돈만 보면서 갔던 그 중국에서 네. 뭔가 정책을 좀 타이트하게 네. 뭐 자기네 환경이나 네. 아니면 뭐 어떤 규제나 이렇게 바꾸다 보니까 글로 못 들어가거나 못 나오는 게 네. 예기치 못하게 그냥 툭툭툭툭 튀어나오는 느낌들이 좀 네.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거라고 보시는 거죠? 특히 이제 중국의 구 에너지 산업들, 그러니까 석탄 베이스거나 유가 베이스거나 정유 베이스거나 국내에서 이제 투자 아이디어로 볼 수 있는 거는 화학이나 철강이나 뭐 조선이나 해운이나 등등 이제 중국에서 오버캐파, 네. 과잉 생산, 그로 인한 가격 교란, 그리고 밀어내기식 수출, 그것 때문에 이제 소위 말해 똥값이 되는 그런 이슈들을 지난 10년 동안 국내에 에너지 소재 업체들이 고생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 공급망 대란 이슈가 중국뿐만이 아니고 글로벌리즘 오르면서 네. 중국 쪽에서 가격이 상승을 하는 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저는 수혜주가 계속 이제 좋게 말하면 수혜주고요. 이제 그런 위험 요인이 계속 될 걸로 생각을 좀 갖고 있고 인플레 쪽으로 보시지 말고요. 특정 품목이나 중국에서 줄이고자 하는 것들 팔로우업을 하면 그 가격이 정당하게 이제 올라가면서 왜냐하면 중국은 인건비 오르는 거를 전기료나 지금 이런 것들로 커버를 해줬었는데 이제 전기료 올리고 있거든요. 전기료 네. 지금 화학업체들이나 알루미늄같이 전기 많이 쓰는 애들은 석탄 발전을 할 경우 지금 50에서 70%씩 10월부터 올리고 있어요. 이것도 되게 큰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중국이 인플레 수출하겠네는 아닌 것 같고요. 국내 업체들이 굉장히 활로가 저는 생긴다고 보는 게 가격 경쟁을 이제 할 수 있는 다른 시장에서 네. 우리나라 정유업체들이나 화학업체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수요만 안정된다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내년 2분기부터. 왜 2분기냐면 지금 1분기까지 저 개인적으로는 그 중국의 상품 가격도 계속 하락세로 보고 있고 수요나 이런 것들도 1분기까지 재고 조정 압력이 있어서 중국 관련 경기 민감주들 있잖아요. 저희 국내 시장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저는 중국이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네. 이제 중국이 내년에 정책도 조금 완화적으로 가고 반대로 말씀드린 그런 그 상품에 대해서 내년 연간으로 보면 이제 통제하는 생산 품목들이 많아질 거라는 거를 저희가 계속 팔로우업을 해드리면 국내에서 뭐 저는 화학도 굉장히 좋게 보고요. 국내 화학 오히려 업체. 그래서 네, 가격 경쟁이 네, 생기니까. 네, 예. 중국 기관 매니저들은 저희 국내에서는 화학 볼 때 항상 스프레드 보지만 그냥 중국에서 뭐 증설만 하면 학을 뗐거든요. 네. 너무 힘들어하셨는데 이제 중국이 석탄 베이스 증설 못하고 안 한다고 저렇게 말하고 있으니 반대로 어려웠던 애들 순대로 빨리 좋아질 수 있다는 거를 큰 틀에서 2, 3년을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 그 과거에는 이렇게 저희가 우리가
뭐 우리보다 우리가 흔히 뭐 비교우위 그렇잖아요. 국내보다 싸게 만들 수 있으면 뭐 중국이나 뭐 어떤 나라나 그렇게 좀 싸게 만드는데 네. 생산 그쪽 공급망 생산망 예, 분업해서 네. 이용을 하고 네. 그게 너무 자연스럽다 보니까 어 정신 차려 보니까 우리나라에 없는 네. 반드시 필요한데 없는 설비들이 네. 요소수는 저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네, 네. 뭐 이런 설비들이 또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또 네. 완전히 들어왔을 때 네. 밖에 있다고 생각이 되면. 네. 뭐 좀 주기적으로 이런 문제가 요소수가 아니더라도 또 네. 무슨 수 뭐 이렇게 해서 등장할 네. 우려가 좀 있지 않나라는 걱정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국에 의존했던 경공업 베이스들 처음에는 중국의 등장이 결국에 우리나라 업계에 어려움을 줬고 전통 에너지 소재 쪽에서의 이제 업계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결국에 그게 이제 저희가 뭐 김치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에서 이제 싸게 들여오는 게 생기잖아요. 공업용으로 쓰는 것들, 아, 김치도 산업용 있네요. 이런 것들 네. 뭐 대부분 제조업 베이스인 것들 다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싸게 조달했고 또 그걸 가지고 만들어서 비싸게 파는 게 목적이었는데 중국이 자체 뭐 어떤 우선순위 목적을 가지고 뭐 나쁘게 보시려면 일부러 인플레 수출하려고 하고 뭐 제한을 걸어서 예전에 히토류 사태처럼 일본하고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으나 제가 보기에는 당장 본인들의 빌드업 과정이 굉장히 급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진해 가격 오르면 수출 제한 계속 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국내에 이제 없는 그런 생산 라인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정치 성향 그런 거 전혀 없는데 그 예를 들면 우리가 만약에 북한이 그런 경공업 베이스의 역할을 해주고 중국이 점점 더 자기네들 비싼 걸로 하고 가격 올리겠다고 해버리면 사실 동남아나 북한 같은 그런 어떤 생산 라인들을 두고 우리가 이제 와서 그런 라인들을 두기가 쉽지 않다면 네. 그런 저가나 경공업이나 이런 베이스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공급망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고 그 과정이 중국이 신재생으로 넘어가는 과정 3년 정도에서 한 5년 정도 동안은 예. 수시로 네, 가격 쪽에서 일부 쇼티지 품목, 공급 쪽의 이슈로 다가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뭐 북한이 뭐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참 좋겠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뭐 그러다가도 문 닫아버리는 나라. 아, 네, 물론입니다. 그냥 그런 아, 어떤 정치적인 부분이 예. 아니라 산업 분업화 관점에서 예. 보면 확실히 좀 찾아야 네. 될 것 같긴 해요. 네. 저희도 예. 더 이상 중국이 옛날에 나쁜 생산, 나쁜 에너지 사용, 또 나쁜 대출을 하겠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국의 성장률은 수시로 레벨 다운 될 거니까 그러니까 계단형으로 떨어질 거고요. 산업 생산을 일으키자는 목표가 아니라 피가 올라가는 가격이 오르는 걸 바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에 저희가 큰 틀에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중국이 이번에 상품 가격은 내려갈 겁니다. 연료탄 네. 가격 반토막이 났다는 거는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내년에 상반기 내려가면서 지금 저희가 글로벌리 인플레 걱정하는 것들은 저 개인적으로는 중국이 수출한 부분이 꽤 있었기 때문에 중국은 일단 그 부분은 지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 인플레 걱정 안 하고요. 중국 쪽은. 네. 그래서 오히려 금리가 안 오르고 상대적으로 성장주, 기술주 굳이 중국을 보신다면 당연히 신재생이나 테크주를 보셔야 된다고 보는데 어쨌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분업화 구조가 깨지는 거에 대해서 네.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하나만 제가 말 나온 게 말씀드리면 저는 국내 배터리나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신형 에너지 산업들이나 이런 쪽은 중국하고 계속 외국인 수급도 경쟁해야 되고 네. 계속 중국이 예전에 저희 디스플레이처럼 네. 계속 괴롭힐 것 같거든요. 태양광이나 디스플레이. 네. 근데 반면에 본인들이 문 닫고 이제 가격 올리겠다고 난리를 치는 구경제 쪽의 에너지 소재 산업들은 좋은 날이 저는 왔다고 생각을 아, 갖고 오히려 있어요. 네. 예. 국내 업체들. 제가 예. 국내 커버 종목은 저기 애널리스트는 아니지만 예. 국내 업체들 많이 좀 응원하는 리포트를 내년에 좀 실제로 저는 쓸 거고 실제로 1분기까지는 화학이나 철강이 굉장히 어려운 구간일 수 있으나 좀 매집해야 되는 그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시그널로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이 더 이상 교란 요인이 아닐 때를 생각하는 쪽은 신형 산업이 아니고 구형 산업들. 그들이 버리고 있으니까. 굴뚝 산업들. 예, 예. 네, 그런 쪽이 훨씬 더 리레이팅 된다고 저희 얘기하죠. 예. 정당한 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뭐 분업화 경제가 깨지니까 어떤 그런 새로운 모습들 우리가 뭐 지금부터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만 좀 생각을 해보면 뭐 그런 식으로 좀 흘러갈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예상이 네. 되네요. 공급망이 어차피 지금 뭐 양쪽이 미국하고 중국이 수직계열화 하고 너편 내편 하고 있고 반도체나 이런 쪽 신재생 쪽도 사실 경쟁이 심하고 방금 전에 오기 전에도 테슬라 차이나의 그 현지 이제 중국인이긴 합니다만 테슬라 차이나 법인 부법인장이 중국에서 100% 이제 독자로 생산해서 그러니까 100% 현지화 생산할 수 있는 걸 희망한다. 테슬라. 당장은 예, 안 되겠지만 예. 그런 얘기 자꾸 하고 있고
굉장히 테슬라 중국 좋아하잖아요. 눈치 보고.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계속적으로 그런 신형 분야에서 저희가 성장 나오지만 고민들이 중국이 계속 줄 거라는 거죠. 근데 그 고민은 10년 전에는 철강화하게 했기 때문에 네. 이제 그 고민들은 역으로 또 작용하는 섹터가 충분히 있다. 네, 중우장대 굴뚝산업. 예, 오히려. 네. 위원님, 그 시간이 다 됐기 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면은 중국이 네. 저렇게 저렴하게 제공을 했던 어떤 그런 공급망 우리가 이용을 했던 거기가 문을 닫고 우리나라도 결국 뭐 수직 계열화를 하던 내부적으로 뭔가 만들어야 된다면은 다 비용 상승이지 않겠습니까? 뭐 네, 요소도 맞습니다. 마찬가지고 네. 원래 더 비싸게 만들 테니까. 네네네. 우리 나라 입장에서는. 전체 경제 입장에서는 좀 비용 부담이 좀 세지는 게 아닐까요? 네, 원재료나 가격 상승 부담이 맞고요. 사실은 마진을 좀 까먹는 이슈가 될 수 있죠. 예. 그럴수록 이제 저희가 수출이 메인이긴 하니까 수출을 할 때 뭐 일단 판가를 올리는 요인으로 저는 좋게 해석을 한 거고 장기적으로 화학이나 이런 것들을 가격을 판가를 올릴 수 있으니까 예. 글로벌리 당연히 중국의 역할이 빠진다면 디플레보단 인플레 확률이 높아지는 건 100% 사실이죠. 예,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가격 전가를 할 수 있는 기업 위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작가님 예, 지적하신 대로 예, 예. 원재료 가격들은 전체적으로 다 올라갈 겁니다. 아. 아까 김치에도 들었지만 김치도 뭐 아, 김치는 안 되는데요. 뭐, 네, 예. 맛은 없지만 만약에 이제 뭐 어떤 식재료도 마찬가지고요. 커머디티 쪽은 계속 네. 보셔야 되는 게 중국이 공급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커머디티 장은 저는 좀 중국 관련해서는 계속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 갖고 있고 지금 뭐 포스코나 저희 국내 업체들 화학도 굉장히 주가 많이 빠지는데 그거는 수요하고 공급 기대가 다 지금 없어서 그런 거고요. 결국에 큰 그림에서는 내년 1분기 수요가 바닥 확인을 하면 국내 업체들도 이제 공급 쪽 그 공급 축소 이슈나 석탄 이슈에서 굉장히 중국의 변화가 궁극적으로는 좋은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세증 하나투자증권의 네. 김경환 연구위원님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경환 연구위원님과 이제 6중전에 중국 얘기, 그리고 또 요소수, 그리고 또 마그네슘 얘기까지 좀 살짝 들어봤습니다. 아, 중국이 과거에 우리 공급망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지 않는다면 아, 김치 가격 또 내년에는 마치 우수수 대란처럼 김치 대란도 올 수 있는 아, 그런 갑자기 쓸데없는 걱정이 드는데 아, 우리도 좀 미리미리 철저하게 대비를 해서 이런 허를 찌르는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광고 보시고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날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려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 업으로 가면 내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3프로TV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TV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